그거 알고 있었어? 옆집 할아버지가 주치의가 오는 날이라서 경로당을 가시길래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의왕시 경로당에 의사 선생님 한 분과 간호사 선생님 세 분이 오셔서 직접 진료를 해주신대.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혈당, 혈압 측정 같은 건강관리랑 상담도 다 해주신대. 최고다. 최고. 보건소 짱이다. 너무 좋아. 보건소에 가면 경로당 주치제도 있고 방문사업도 있고 노인건강센터도 있고. 아 정말 최고잖아. 노인건강센터는 뭐야? 그거? 노인건강센터는 의왕시민 60세에서 80세 어르신들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며 순환시 근력운동과 다양한 인지기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아주대 재활의학과 전문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재활상담, 진찰,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최고의 재미있는 장비가 여기 있고요. 최고의 노인 친구들이 여기 있고요. 최고의 시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즐겁고 재미나고 활기찬 생활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세요. 경로당 주치의제는 의왕시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연 2-3회 의료진들이 순회하여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초 건강 측정부터 시작해서 진료 및 상담, 노인 질병 중심 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해당 동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집으로 방문해서 건강 측정 및 맞춤형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니. 우리들도 부모님들 모시고 노인건강센터 한번 가야겠다. 아유 좋지. 이 경로당 주치의제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많이 가지고 있는 보건소 사업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이래서 다들 의왕시 의왕에 살고 싶다 의왕에 살얼이랬다 라고 하는 건가 봐. 그래서 의왕시가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의왕이 엄지척! 따봉! 좋아요!